had more of your smile. What if the wind could spread your love? What if your sweetness could reach everyone? There'd be no wars. Maybe the birds will sing about your heart. Maybe the trees will whisper the word. Maybe the sun will spread your joy to the ones who lost their hope.오늘 설치한 텐트는 더 캠퍼의 도데카입니다. 지금까지 세팅 1차 한번 해봤고요. 지금 여기 캠핑장 지금 벚꽃이 있는 벚꽃 사이트거든요. 벚꽃이 지금 거의 다 떨어지고 있어요. 아마 이번 캠핑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기에 벚꽃 자체가 이제 많이 떨어져 가지고 볼품없긴 하지만은 벚꽃비를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하나는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쁘거든요. 산으로 둘러싸인 장소다 보니까 해가 좀 생각보다 빨리 지거든요. 여기 캠핑장 도착했을 때 오랜만에 정말 마음에 드는 캠핑장이다 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었어요. 여기 지금 풍경이 정말 좋거든요. 지금 이 방향 있죠. 이 방향이 제가 있는 사이트 바로 앞에 풍경이에요. 지금 저 앞에 있는 거는 대둔산이라고 정말 멋진 산이 하나 있거든요. 그 뷰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캠핑장 바로 앞 계곡인데 굉장히 물놀이하기 좋게 돼 있거든요. 한여름철에도 인기 있을 것 같아요.
낮에 텐트 설치할 때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고요. 약간의 소음이 있잖아요. 뭐 지금 약간 음악 소리도 나고 낮에는 공사 소리도 났었고 원래 자체로는 굉장히 조용한 캠핑장일 것 같은데 이 근처에 그 유명한 관광지가 하나 있어요. 뭐 거기에서 지금 약간 축제 같은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뭐 축제 소리가 조금 여기로 흘러 들어오네요. 뭐 공사야 뭐 금방 또 끝나면은 다시 조용해질 것 같고요. 오늘은 한우 먹을 겁니다.
와. 와, 역시 한우는 한우인가 봐요. 와, 진짜 와사비밖에 안 찍어 먹는데도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항상 작은 화로 때 갖고 다니기 편한 그 수납 편한 이런 것만 갖고 다니다가 이제는 좀 수납 생각 않고 큰 거 한번 써보니까 이제 또 이것도 나름대로의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큰 거 쓰는지도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온 캠핑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고요. 시설도 좋고 사이트도 넓고 뷰도 정말 좋고 앞으로도 좀 자주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또 애견도 된다고 하니까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고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 남은 장작 좀 태우면서 좀 불멍 좀 더 하고 잘게요. 그러면 내일 봐요. Like forever.
together. Oh God, I miss you bad. And I read your letters and look at your pictures. Oh God, I miss you so. 간밤에 잘 잤고요. 계곡이 앞에 있다 보니까 결론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아침부터 공사가 좀 시작돼서 약간 시끌시끌하기도 하고요. 이 공사는 조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철수날 아침은 오늘 가볍게 시리얼 하나 먹고 이제 철수 준비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캠핑장에서 하룻밤 잘 쉬다 갑니다. 벚꽃비부터 앞에 풍경까지 정말 너무 좋았고요. 계곡도 너무 좋으니까 여름에도 또 와도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여기까지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Your eyes, I love.